안녕하세요.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. 지난 시간까지 UART로 인터럽트와 폴링 방식을 이용한 데이터 송수신 하는 거랑 그리고 printf 함수를 사용해서 뭐 변수의 등값을 UART로 출력하는 것까지 했었죠.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장 간단한 디스플레이 장치인 캐릭터 LCD, 텍스트 LCD라고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캐릭터 LCD입니다. 네, 이 캐릭터 LCD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마이크로 컨트롤러 수준에서는 기본 출력 장치가 없기 때문에 내부의 동작 상황을 모니터링하기가 어렵죠. 그래서 디버그를 하기 위해서 LED 같은 뭐 간단한 표시 장치를 달기도 하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림이나 어떤 글씨가 표시되도록 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제어 장비들, 뭐 예를 들면 지하철 역에 있는 뭐 제어 판넬이라던가 어떤 뭐 제어 콘솔 장비들 있잖아요. 어떤 뭐 공장에 있는 뭐 모니터링 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캐릭터 LCD나 혹은 그래픽 LCD 같이 표시 장치를 꼭 달아줘요. 그래야 이제 동작 상황을 모니터링 할수 있기 때문인데. 그래서 그 중에 인터페이스가 간단한 캐릭터 LCD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캐릭터 LCD는 뭐 STM이나 아니면 뭐 다른 기타 MCU 등에서 이 캐릭터 LCD랑 인터페이스하는 기능을 별도로 제공해 주는 건 아니고요. 보통은 GPIO 기능을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를 하도록 뭐 그렇게 하는데, 그래서 캐릭터 LCD의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인터페이스하는 방법이 설명이 돼 있어요. 타이밍도랑 뭐 데이터를 보낼 땐 어떻게 하고 글씨를 쓸땐 어떻게 하고 그런 설명이 다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걸 보고 직접 인터페이스 하는 라이브러리 코드를 작성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. 근데 대부분의 캐릭터 LCD가 인터페이스 방식이 다 표준화되어 있어서, 즉그 말은 뭐 어떤 캐릭터 LCD를 사용하시든 제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16글자 두 줄짜리를 사용하는데 뭐 20글자 네 줄짜리 막 이런 것도 있고 한데, 대부분의 다이 캐릭터 LCD들이 인터페이스 방식은 동일해요. 그래서 아무거나 라이브러리 코드를 찾아서 인터넷에 이제 막 찾아보면 많이 나오니까 그걸 찾아서 사용하시면, 그리고 이제 뭐 GPIO 핀 같은 것만 조금 바꿔서 그 해당하는 회로에 맞게 조금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웬만하면 다 동작할 겁니다. 이제 본 강좌에서는 미리 작성되어 있는 캐릭터 LCD 라이브러리 파일을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그걸 추가하고 또그 라이브러리 파일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을 사용해서 글씨를 출력하고 뭐 변수의 등값을 출력하는, 네, 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이제 작업으로 들어가도록 할 건데, 이 TrueStudio 작업 폴더를 여시고요. 지난 시간까지 이 UART Interrupt까지 했었는데 이거를 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먼저 하시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. 3. 캐릭터 LCD 테스트 이렇게 하시고요. 또 마찬가지로 이 큐브 MX 프로젝트 파일을 밖으로 빼신 다음에 큐브 MX를 실행하겠습니다. 이제 여기서 할게이 캐릭터 LCD랑 인터페이스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GPIO 핀들을 출력으로 설정하는 건데, 사실은 이제 이두 개의 파일을 사용을 할 건데 여기에 그 GPIO 초기화하는 코드들도 다 들어 있긴 합니다. 그래서 굳이 여기서 또 해줄 필요는 없긴 한데 그래도 해주겠습니다. 자, 제이 보드 회로도 상에는 총 7개의 핀을 사용을 하는데 2포트 012 그리고 2포트 4567 이렇게 총 7개를 사용합니다. 그래서 각각 핀들을 출력 설정을 하겠습니다. 0, 1, 2, 그리고 4, 5, 6, 7. 여기 있네요. 그리고
지금 이거 하는 이유는 제가 그 프로젝트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save project as 하고 아까랑 똑같이 3. character lcd test 이렇게 바꾸겠습니다. 다른 거는 뭐 바꿀 거 없을 것 같고. 자, 오케이 하시고 프로젝트 생성하겠습니다. 네, 생성이 됐고요. 오픈 폴더에서 다시 폴더를 열어서 들어가시면, 네, 그리고 여기에 있는 툴 스튜디오 프로젝트를 실행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줘야지 이 트루 스튜디오의 프로젝트 이름이 바뀌어요. 자, 프로젝트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, 이거를 큐브 MX로 지금 바꿔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바뀐 건데, 그냥 폴더만 그대로 컨트롤 C, 컨트롤 V 해서 이거 실행하시면 안 열립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전에 있던 프로젝트 이름이랑 같은 프로젝트가 열리면 여기서 안 열어줘요.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, 네, 그래서 안 열립니다. 그래서 트루 스튜디오의 프로젝트 이름을 다르게 해서 열어야지 열리는데,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작업을 한번 한 거고요. 그럼 이제 여기에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를 어떻게 추가하는지. 자, 보시면 여기에 제이두 개의 파일을 이 폴더에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, 각각 소스 폴더 그리고 인클루드 폴더가 있죠. 여기에 복사해서 넣어 주시면 여기 바로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. 자동으로 추가가 돼요. 따로 이 프로젝트에서 또막 추가해 주고 할 필요는 없고요. 그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, 아니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추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 그러면 뭐 파일을 카피를 할 거냐, 아니면 이 파일에 링크를 걸 거냐인데, 파일 카피를 하겠죠? 그러면 이 파일은 이제 뭐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면 되고. 네,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을 추가했습니다. 지금까지는 계속 그 큐브 MX로 생성된 코드들만 사용했는데,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정의 라이브러리 파일을 추가한 거죠. 그리고 이제 메인에서 네, 예전에 그 UART interrupt 한 코드까지 있네요. 여기 있죠. 이제 메인에서 이 캐릭터 lcd.h에 여기에 있는 init clcd gpio init 함수가 있고요. 이 함수가 네,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캐릭터 LCD랑 인터페이스 하는데 사용되는 GPIO 핀들을 초기화하는 부분이고, 그리고 이 CLCD init 이 함수가 그 이제 이 캐릭터 LCD 내부를 초기화해주는 그런 함수입니다. 그래서 이두개 함수를 사용하려면 헤더 파일을 인클로드 해줘야겠죠. clcd.h를 이렇게 인클루드 해주겠습니다. 자, 이러면 이걸 실행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, 이제 지금 이 상태가 캐릭터 LCD에 전원을 넣고 초기화가 안된 상태입니다. 위에 이렇게 까만 줄이 쭉차 있죠? 네, 지금 이 코드 두 개를 넣어주면 이 캐릭터 LCD가 초기화가 되면서 이 줄이 쭉 없어져요. 이제 런 시키겠습니다. 자, 런 했더니 여기에 있는 줄이 없어졌죠.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캐릭터 LCD에 글씨를 쓸 준비가 돼 있다는 소리입니다. 한번 글씨를 써볼게요. 글씨는 어떻게 쓰느냐? 자, 또 역시 이 헤더 파일에 clcd puts라는 함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함수를 이렇게 쓰시고, 매개 변수가 세 개인데, 첫 번째 매개 변수가 X 좌표 0, 두 번째 매개 변수가 Y 좌표 0, 그 다음에 문자열 쓸거 Welcome to 자, 이렇게 쓰고요.
다음에 두 번째 줄에 이게 x좌표가 가로축이고 y좌표가 그 세로축이라서 이걸 1로 쓰면 두 번째 줄에 출력이 됩니다. m5. 자,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빌드하고 실행을 해볼게요. 네, 실행을 했더니 자, 이렇게 글씨가 잘 출력이 됐죠.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해요. 이렇게 초기화해 주시고 이 함수를 이용해서 글씨를 써주시면 됩니다. 그럼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는데 변수를 쓰려면 어떻게 하느냐, 이런 코드를 한번 또 써볼게요. put s 하고 %d a 뿔뿔 그 다음에 할 딜레이를 좀 주고 자, 그러면 이제 이 a의 등값이 1씩 증가되면서 이게 출력이 되느냐. 근데 안타깝게도 이 clcd put s 함수는 이런 변환 문자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. 보통 이렇게 쓰려면 printf 함수를 쓰는데 이 함수는 printf처럼 쓸 수 없는 함수예요. 그럼 이제 어떻게 여기 변수를 출력할 수 있느냐, 그때는 printf 중에 string 한 20 뭐 이렇게 글씨를 넣고 sprintf라고 있습니다. sprintf라고 있는데 printf는 printf인데 출력 대상이 문자열 string인 printf죠. 그래서 어디다가 출력할 건지를 먼저 이렇게 전달하시고 그 다음은 printf 함수랑 사용법이 동일합니다. a 뿔뿔 자,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스트링 이 문자열을 전달해주면 되겠죠.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전에 썼던 글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글자를 한번 클리어를 해주겠습니다. clcd clear라고 있는데 이 clear 함수는 캐릭터 lcd 모든 글자를 다 지우는 역할을 해요. 자, 이제 이렇게 하면 네, a의 든 값을 1씩 증가시키면서 이 문자열에 저장하고 그 문자열을 캐릭터 lcd에 출력하고 그리고 1초 지나고 이걸 반복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죠. 이제 또 빌드하고 다운로드 해보겠습니다. 네, 종료하면 네,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증가되면서 변수의 등값을 출력하고 있죠. 뭐 지난 시간에 그 %f로 실수형 변수 출력하는 거 설정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 설정을 안 해주시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sprintf로 실수 출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은 출력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출력이 되는데 자, 이렇게 하면 실수형 변수 f에 든 값을 실수 형태로 출력하는 거죠. 네, 값이 잘 출력이 되죠. 근데 만약에 이 설정을 안 해놓으셨다면은 여기 아예 아무 값도 출력이 안 될 거예요. 그때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제 2강의 printf 함수 사용하는 방법을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제 이렇게 캐릭터 lcd에다 글씨를 출력하고 변수를 출력하는 것까지 해봤고 그리고 이 두 개의 캐릭터 lcd 라이브러리 파일은 보드를 구매하시면 제공이 되고요. 이 보드가 없으신 분들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캐릭터 LCD에 대한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칠 거고요. 그리고 다음 시간에 타이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